이제 김준현 선배님께서 이병헌 선배님을 패러디한다고 들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이병헌 선배님은 뭔가 착 안겨서 이렇게 모든 걸 놓은 여자 그리고 김준현 선배님은 반대로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아둥바둥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. 안겼을 때는 좀 딱딱했어요. 딱딱한데 부드러운? 자 그렇다면 김준현 씨는 어땠을까요? 말랑말랑하고 뭔가 약간 귀여운 느낌? 아무래도 김준현 선배님은 먹는 광고실 테고 이병헌 선배님? 자 사진 속 놀라운 다리 길이를 자랑하는 이 남자 눈치채셨나요? 배우 이종석 씨입니다. 훈훈한 비주얼은 물론 드라마 속 성숙한 매력으로 모든 여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드라마의 광고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틈에도 SNS를 통해 팬들에게 틈틈이 근황을 알리고 있는데요. 사진을 통해서 쓰고 있어요. 정신없게 지내고 있죠. 폭풍 숙면을 취하고 있는 이종석 씨. 팬들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의 놀라운 비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. 키 186, 모델 출신의 우월한 기럭지를 자랑하는 그의 신체 비율은 무려 10등신! 아 비율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이야. 정말 사람 맞나요? 아우.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괴물은 아니잖아.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종석 씨에게 무릎을 내어준 여자분 모두 궁금하셨을 텐데요. 연인 아닙니다. 함께 고군분투하는 가족 같은 스텝이라고 하니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. 이종석 씨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. 한밤에 포착된 수상한 인물들 남다른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요. 수소문 끝에 쌍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 입수. 한밤 정보팀 추적에 나섰습니다. 자 쌍박 홍보팀의 실체가 걸그룹 괜히와 직접 확인시켜주겠다며 한밤을 초대한 박봉냐. 아 정말 맞습니다. 홍보팀이에요. 네. 부장님이 위해서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. 부장님이요? 네. 자 얼떨떨한 네, 한밤팀 일단 따라가 보는데요. 네, 부장님이라 지칭하는 네. 산다르만까지 그동안 수많은 의문을 낳았던 이 영상 단순한 광고 영상이 아니었습니다. 그동안 남들 모르게 열띤 홍보를 해온 그녀들의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쌍박으로 맺어졌다는데요. 제가 큰 박이고요. 제가 작박. 작박. 작은 박인데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. 큰 박, 작박. 두 분이서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, 정확히? 2NE1 홍보뿐만 아니라 YG 패밀리,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홍보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쌍박 티셔츠인데 선물로 네. 드리겠습니다. 모자랑. 아, 자, 오늘 날 잡아 제대로 홍보하는 다른 씨. 역시 열혈 홍보팀답습니다. 원사이즈라서 아마. 아 이렇게 네. 어떤 노력을 하세요?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얼마 전 CL 양의 나쁜 기집애 활동 당시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. CL 양입니다. 쫙쫙. 저희 스스로가 이제 홍보를 하면서 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쌍박 홍보 네, 시스템에 대한 다른 멤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. 얘들아 안녕. 연습하고 있었니? 이거 달고 다니지 말아요. 아니 눈물이 날 것 같아요. 언니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는. 그래. 지금 봐요. 팬이었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렇게 다치는 거라고요. 두 분 좀 마음에 드시나요?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저희는 몰라요. 네. 아, 전혀. 네, 네.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렇죠. 네 하고 있기 때문에. 서프라이즈입니다. 네. 또 다른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쌍박 팀.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죠. 근데 지금 말하면은 누가 선수 칠 수도 있으니까. 좀 비밀로 해야 될까? 아무도 안 그래요, 언니. 그래요? 너무 과장된 생각이 이상하다, 근데. 누가 그걸 굳이 언니 아니, 우리보다 뭐. 먼저 할 수 있는. 우리 2NE1 저 홍보를 한번 해봐 주세요. 지금요? 네. 신곡 나온 거 아시죠? Falling in Love 많이 들어주세요. 아, 이제 춤이 안 됩니다. 2NE1 신곡 Falling in Love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 요즘 진짜 난리입니다. 심지어 탄탄한 조연분들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본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. 이 드라마의 조연들은 하나같이 존재의 이유가 있고 숨은 비밀 코드가 있습니다. 궁금하시죠? 네! 너막들 고고고! 피해자 민중국이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. 한치 앞에 예측할 수 없는 반전 스토리와 달달한 로맨스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조연들이 있습니다. 주인공들 못지않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자랑하는 드라마 속 이유 있는 조연들을 만나봅니다. 그 믿음이 독이 될 때도 있어. 국선 변호사 이보영, 윤상현 씨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지고 있는 배우 윤주상 씨.
그러니까 제가 멘토입니다. 그렇죠? 네. 주인공들. 약간 선생님 좀 어려워하지 않으신가요? 아니에요. 그 정반대입니다. 반대예요? 여기 이 팀들은 난 아주 우습게 알아요.